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어 천궁2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 놀라운 성능에 반한 UAE와 사우디는 신속히 도입을 결정했고 최근에는 이라크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단일 무기 사상 최대 금액인 총 12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잘 만든 무기 하나가 얼마나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신바람 나게 해주는 사례인데요. 이 같은 성공은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LSM과 연이은 개발에 들어간 천궁3 등 향후 대한민국이 방공무기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 과연 국산 천궁2 지대공 유도미사일 체계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요격미사일 수출을 한국이 세 번에 걸쳐 연거푸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성능입니다. 바로 천궁의 우수한 성능은 이들 국가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적탄도탄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무기체계는 일부 방산 선진국에서만 성공했을 정도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음속의 4배에서 7배로 낙하하는 탄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려면 탐지 추적과 요격탄의 위치 변경 등 고난이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풍랑과 강우, 구름 등 다양한 기상 조건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엄두도 낼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천궁2는 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첨단 기술이 총 망라됐는데요. 고속의 탄도탄을 포착하기 위한 탐지 추적 기술이 레이더에 적용됐으며 종말 단계에서 유도탄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과 고에너지 파편탄두로 탄도탄을 직접 파괴하는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측추력 기술은 천궁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후 초기 진행 방향을 바꾸고 종말 단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기술로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측추력기를 이용해 해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천궁2는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ADD를 비롯해 요격탄 생산 및 체계 통합을 맡은 LIGNX1, 레이더 개발사인 하나시스템, 포대 제작을 맡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개발 성공의 주역들입니다. 실제 제일 먼저 도입을 결정한 UAE는 2021년 7월 천궁2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하고 요격 성공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도 우리 측이 군인사들을 초청해 천궁2 시범 사격을 보여줬고 그때마다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자 사우디 인사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 천궁2는 개발 과정과 배치 후 지금까지의 모든 사격에서 100% 사격에 성공해 그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LIGNX1 측도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같은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천궁2를 수출한 것은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자 개발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요격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순수 독자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부 기술을 도입한 것은 맞으나 설계부터 부품 개발 그리고 개발 과정의 모든 부분을 국산화하고 단독으로 개발한 순수 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은 미국과 합작으로 개발했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합작으로 개발했다면 수출하는데도 온갖 조건이 붙어 이처럼 속전속결로 수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덕에 수출도 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로 인해 수출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후속 군수 지원이나 공장 설립, 운용 요원 교육 훈련 등의 토탈 시스템 차원으로 접근해 협상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입니다. 천궁2는 미국의 패트리어3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그리고 미국과 공동 개발한 이스라엘 방공무기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사드가 150억 원, 패트리어트3가 40억에서 60억 원인데 반해 천궁2는 한 발당 15억에서 17억 원 수준입니다.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산 천궁2의 가격 경쟁력 또한 넘사벽 수준입니다.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에 가격은 절반 이하의 가성비장인 K무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후속 무기체계의 기대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패트리어트3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사우디는 사드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후속 방공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천궁2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측은 주변국 위협도를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고, 특히 상층 하층 구간별로 요격 무기가 다른데도 이를 통합 운용하는 한국군의 능력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군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와 UAE의 천궁2 요격무기 수입은 KAMD 방어 시스템 전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무인기 등의 실질적 공격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2022년 1월 줄피가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UAE를, 같은 해 3월에는 드론으로 사우디 정유시설을 각각 공격한 사례가 잘 증명해줍니다. 군 관계자는 중동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동 국가들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 천궁2에 눈을 돌린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사우디 UAE와의 후속 조치 사업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인데요. 사우디와 UAE는 자국 방공망 구축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델로 도입 중이라서 이들 국가와 후속 무기체계 계약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 무기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자랑하던 S-300, S-400이 맥을 못 추며 그 성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도입을 생각했던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러시아 무기를 찾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측 무기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무기가 더욱 관심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방 측 방공무기의 대표인 패트리어트3는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이라서 비싸도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문해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속히 공급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은 서둘러 계약해야 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역시도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과 미국 무기의 납기 지연이 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차원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지원한 것도 큰 힘이 됐는데요. 세계사위의 방산대국으로 나가기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 그리고 각 방산 업체들이 힘을 모아 팀코리아를 끌어나가고 있어 좋은 성과들이 앞으로도 연이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강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